됐다. 자, 오늘 제가 알기로 오류보상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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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3000스타 그 다음에 수변권 3개에다가 고수변권 3장 요렇게 받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. 요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날짜가 내가 알기로 정해져 있을 거야. 10월 13일까지 딱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들어와서 받으셔야 됩니다. 원래는 고수변권 2장이었는데 고수변권 3장만 늘어났고 스타는 1000스타에서 3000스타까지 늘어났어요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몇 개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상들을 오늘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고수변권이 더 늘었죠 저는 13개 그 다음에 수변권이 12장 그리고 스타까지도 깔끔하게 먹어냈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예고 드린 대로 깔끔하게 양은 좀 갑시다. 언 묶고 보변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보변권 크게 의미 있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언 잡고 스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잉 가보자구. 보변할 거면 차라리 그냥 끝을 잡으라고. 그럴까? 끝을 만들까? 끝을? 아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. 그래 그래 끝 잡고 그래 끝이 더 좋으니까 언보다는. 자 똥 수신과 버닌 수버 결정구와 에이스 두 개는 나오는데 어? 야 느낌이 이거 안 될.. 야 끝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? 근데 끝이 잘 안 나오는데? 야 끝이 안 나오면 일단 언 나오면 거기 스탑하자. 야 느낌이 끝 안 나올 것 같다 이거. 아우 자킬 진짜 이씨 아 결투 야 언도 안 나오고 끝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온다. 망했다 이거. 아 이거 망했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. 야 이거 씨 야 이거 누가 끝잡고 하라 했어 이거 이씨 망했잖아 이거. 야, 망했잖아 이거 안 나오잖아 이거. 아 나 이씨 아 끝도 안 나오네 진짜. 아 그냥 안 잡고 했어야 되는데 씨. 아 노란 끝이 안 나오네. 아 결정구 이씨 누구야 누구야 이거? 아, 이 끝잡고 한테짜리 망해버렸잖아 이거 그냥 아예. 수변권 어디 또 없나? 판타지 상점에 수변권 어 된다. 일단 하나 됐고 아 우정 포인트 아 우플 했네 또. 일단은 엠블럼 아 엠블럼 한절골 사야 되는데 무슨 타월로 수변권을 해요. 나 죽일라 작정이네 아주 저거 진짜. 하나로 절대 안 나오는데 노란 색깔도 안 나올 것 같은데. 아이템 교환해. 수변권 3개 강초 너무 많으니까 강초 질러버려. 3개면 그래도 가능성 있을지도 몰라. 아 상금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. 그냥 끝판왕 하나만.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. 여기서 스탑할게요. 언버 야 여기서 스탑해 야이씨 그냥 엄 묶어 그냥. 아 이렇게 하면 처음이랑 똑같긴 한데 그냥 이걸로 가. 안되겠어 더 이상은 없어. 돌고 돌아 언더 쳐버리긴 한데 괜찮아요. 7장이니까 쓰리금만 만들어 봅시다. 쓰리금 1 2 3 4 5 6 7 Let's go. 아직까지 뭐 좋아요 좋습니다. 죄송해요. 13장 보는 순간 진짜 좋다고 말리려고 했어요. 보변 성공하시길. 후원에 힘입어서 언끝 플러스 알파 성공을 해봅시다. 언끝 들어가자. 고! 아 노랑이 안 뜬다. 벌써 3장 썼는데. 됐다. 어? 양현종 취업 성공! 됐습니다. 끝! 이강철을 밀어낼 수 있는 언, 벌, 수 언 잡고 보변 좋았어. 끝수 밀어냅니다 이제. 일단은 이강철이랑 양현종 한번 비교해볼게요. 그러면 고 양현종이 압승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이길 수 있을까? 1.67 7승 5패 568점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. 이강철도 고 어? Baby one more time. 19이니? 아까 이강철이 27이니? 야 왜냐? 대체 왜지? 이유가 뭐지?
391. 잠깐만, 391점이고. 쉬이. 야, 훨씬 높은데? 이강철이? 지금 이거 고유 능력 강화 등급 보정을 누르면은 이게 스킬이 다 S로 나와요. S로. 그래서 이걸 키고 하는 이유가 스킬 꼭 다 S를 안 찍어도 다 S로 이제 간주하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. 끝판왕이랑 언터처블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? 끝판왕은 2업이고 언터처블은 3업인데? 끝판왕 이 정도야? 언터처블까지 압도하는 정도라고? 근데 납득이 안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. 다시 한번 가자. 어? 뭐야? 어? 우와 우와 어어 우와 우와. 한 번 더 마지막 진짜 라스트 찐막 찐막. 1.93 18이니? 애매하네. 아! 차이를 알았다. 왜 이강철이 잘 나오는지 알았어 알았어. 지금 이거 위기 극복이 2인데 이게 A로 바뀌어버렸네. 그 차이가 있네요. 제가 고축권 안 썼거든요. 여기에 고축권을 쓰는 건 제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썼는데 요게 A로 바뀌면 얘기가 다르지. 득점권에서 안타확률이 감소하는 거니까. 그치 이게 A인 거랑 2인 거랑 차이 크지. 요걸 간과했네. 2업과 3업이 아니었어. 2점 몇 업과 3업이었어요. 그러니까 완전 2업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은근히 나쁘지 않은 스킬이었기 때문에. 예. 위기극복 봐봐요. 득점골에서 안타 확률 죽어버리니까 이거 그 당시 뽑았을 때 어? 이거 마무리 투수로서 손색 없다고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막아버리는 스킬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당시에 마무리 투수로 손색이 없다고 해서 마무리 투수를 썼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요게 나와버려서 마무리 투수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준기로 밀려난 거죠. 근데 위기극복이 있었다. 그것 때문에 되게 잘 나왔네. 그러면은 이강철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정을 빼고 돌려야 된다. 봐봐. 그래 이게 맞지. 보정을 빼니까 정확하네. 야 근데 위기극복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. 그러니까 위기극복이 A냐 아니냐가 차이가 이렇게 크네. 이강철을 써야 되는지 양현종을 써야 되는지 고민이 조금 되네. 아 둘 다 나쁘진 않아. 솔직히 둘 다 나쁜 옵션은 아닙니다. 양현종이냐 이강철이냐. 야 이 스킬을 썩히기가 너무 아까운데.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바바밤. 자 굉장히 또 어려운 선택이 나왔네요. 저번에 이제 이병규냐 정민태냐 레전드를 어떤 걸 가야 되냐에 이어서 양현종이냐 이강철이냐. 자 댓글의 선택 이것도 댓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다. 와 또 아까 또 새로운 옵션을 제시한 사람 있어요. 양현종을 마무리로 쓰고 정민철 고수배 해라.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망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. 댓글 개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제가 다 종합해서 양현종과 이강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.